홍준표 지사의 새해 시군 방문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상급식, 정치권 공격 등의 발언이 이어져 갈등이 속출했고 소신 발언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업무라며 경상남도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기야 김해시에서는 현직 교육장과 언성을 높였고 18개 시군 교육장들의 비난 성명과 도교육감의 작심 발언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일선 시군을 방문하며 행하고 있는 경남교육청과 교육과정을 비판하는 발언에 삼가라. 진주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두 국회의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노선 가지고 저끼리 태과인 싸움을 벌리니까 여기서는 대선 공약을 하지도 못했어요.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대해서는 현실은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8개 시군 전체를 주민투표를 하면 여기가 3분의 1이고 다른 지역이 3분의 2인데 그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구치소 설립에 첨예한 내부 갈등이 진행 중인 거창군에서는 법원 검찰은 되고 구치소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맹곤 김해시장의 당선 무효형 선고에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말해 새누리 당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경합 관계인 산청과 함양에서 홍 지사는 공동 추진이라는 상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통영에서는 섬에 공공 예산을 투입한 뒤 개발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섬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